전쟁이야 전쟁이야 K-POP의 열기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글 플래카드를 든 수많은 유럽 팬들이 K-POP 가수들의 유럽 공연을 외치며 연일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M1을 비롯한 K-POP 가수들의 공연이 한창인 유럽은 한류 열풍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힙합 열풍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이돌 그룹 M2가 유럽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M2는 이번 유럽 순회 공연으로 글로벌 그룹으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은 물론 힙합이 세계 무대에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내게 안녕 이런 말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 마 Baby say yes Baby say yes 뭔 날이자 같은 특히 이번 M2의 유럽 순회 공연 마지막 장소인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는 M2의 공연을 보기 위해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의 팬들까지 몰려와 그야말로 티켓 전쟁이 벌어지다 못해 공연 연장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영화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뭐 적당히 아이돌 얘기는 하고 그런 영화면 나도 반대했을 텐데 그 내용도 괜찮고 감독도 좋더라고. 아 그럼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저는 자신 있는데. 그 지난번 영화에서는 제가 닌자라서 날아다니기만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준이가 하면 되겠네. 이거 시나리오 가져오는 대로 보고 결정하자. 네, 저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 다음 영화제에서는 준이 형이 신인상 타는 건가? 탑형처럼? 그럼 수상소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 그 있잖아요. 저는 그냥 다 된 밤에 코만 빠뜨렸을 줄입니다. 아 맞다. 근데 우연이네는 유럽에서 난리 났었다면서요. 에이 너희들만 하겠냐. 아 걔도 피곤할 거야. 오늘 심사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아, 예. 잠깐만요. 제가 M1을 얼마나 좋아하는...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아, 나 미로 오빠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누가 그래요? 아, 진짠데. 지난번에는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미로 오빠냐고 사인까지 해달라고 했었어요. 진짜 닮았네. 미래랑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 누가 믿어. 저 종이 있으면 줘요. 사인해줄게요. 어? 종이요? 안 되겠어요. 저 급한 볼일 좀 빨리 보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 아! 뭐 하는 거지? 아! 아! 갔네. 아! 아! 미르. Yeah. This is my way. Listen. 난 나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이젠 보고 왜 보여줄게 내가 가진 것을